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근데? 여기 어디야? 아무튼 마인크래프트 라이너쇼, 이게 아마 18화가 되겠죠? 18화? 19화? 그쯤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내가 하던 게임은 맞는데 난 어디에 있는 거지? 자, 시작부터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에 제가 이거 16화 올릴 때 뭐 이것저것 설명드린다고 좀 멀리 왔었죠. 네. 아, 그러네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번 바로 전에 있었던 화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요. 단지 위치만 좀 변해 있는 겁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닭고기를 먹으면서? 좋아. 아, 라이너쇼 오랜만에 찍는 거라서, 사실 유튜브에는 계속해서 라이너쇼가 올라가고 있었지만 제가 지금 라이너쇼 찍는 거는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좋아. 네, 지난 라이너쇼에서 지옥문도 만들었었죠. 좋아요. 우리 송아지들. 아, 나 얘네들 있는 곳 좀 키워주고 싶어. 사실 너무 좋은데 몰려있는 것 같아 애들이. 그 다음에 닭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닭을 좀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아기들, 우리 메리들. 자, 우리 메리들 1호부터, 메리 1호부터 시작해서 지금 메리 한 35호까지 있는 것 같죠? 35번 메리까지 14개를 던져줘요. 맞아 죽으라면 죽으라지. 됐습니다. 자, 마인크래프트 라이너쇼 뭘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문을 닫고 뭘 해볼까, 뭘 하는게 좋을까. 책장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고. 일단은 음악을 좀 틀죠. 가진 거 별로 없고. 아, 이거는 꺼내. 이건 꺼내서, 지금 부츠 있죠? 부츠랑 부츠를 합치면, 네, 내구도가 올라가요. 갑옷도 갑옷이랑 합치면 내구도가 올라가죠. 네, 내구도를 유지시키겠습니다. 내구도. 나 또 뭐 가진 거 많이 있었는데. 청금석 여기 좀 있구나. 그 다음에 레깅스 좋아. 좋아. 투구가 없군. 투구가 좀 없고. 좋아 좋아 좋아. 네, 뭐 나머지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없군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 집어넣고, 일단 밤이니까 좀 잠을 자도록 할까요? 자, 밤이니까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레깅스를 합쳐서 내구도를 높여줍시다. 좋습니다. 철검 이제 다이아검 있으니까 괜찮고. 음악이 좀 내 스타일이 아니다. 좋아요. 어허. 자, 그리고 오케이 됐어.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과연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약이 있네. 화약이 있고 모래가 있어야 되지. 내가 모래를 가진 게 없을 건데. 모래가 없을 건데. 모래 있다. 좋아요. TNT를 좀 만들죠. TNT는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두 개. 자, TNT는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일단은 여기에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이게 이 자동 미유수확기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일단 여기를 좀 파야겠죠. 여기를 파서 집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더 많은 TNT가 필요하겠죠. 왜냐면 그냥 의미 없이 파는 것보다 이렇게 TNT를 설치해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TNT를 설치를 하는 게 방법이야. 다른 거는 답이 없어요. 저쯤 됐나? 자, 이 정도 내려와서 TNT를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불을 붙여서 터트린 나가야 돼. 나가. 뭐야 어떻게 잠깐만 깜짝 놀랐어. 어떡하지? 나 못 나가면 어떡하지? 나 못 나가면 죽는데? 잠깐만요. 지금 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잠깐만. 지금 불 붙였는데. 나 클릭 미스 났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 만약에 지금 제가 보기에 정면과 오른쪽은 막혀 있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돌아서 점프를 뛸 거예요. 왼쪽으로 돌아서 점프 뛰어서 나갈 수 있으면 전 살 수 있고요. 만약에 왼쪽으로 점프 뛰었는데 안 됐다, 그럼 전 죽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음악 좋은 거 틀어. 난 할 수 있어. 아, 이건 아니야. 좀 더 센 거. 할 수 있어. 가자. 죽었어. 내 아이템 어디 갔어? 아, 나 눈물 나. 나 진짜 울 것 같아. 나 레벨 높았는데. 밑에 아이템 다 내놔. 내 레벨. 어떻게 이런 식으로 터지냐, TNT가. 말도 안 돼. 무슨 놈의 TNT가 바닥을 이렇게 파. 군삭기도 아니고. 아, 진짜 실망이다. 아,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 저는요, TNT로 멋지게 바닥을 파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죽기 위해서 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 기분 알 수 있겠어요? 제가 방금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한 왜 라이노쇼를 하겠다고 이걸 틀어서 이런 망신을 당해야 할까? 도대체 나란 놈은 왜 이러는 걸까? 왜 되지 않는 걸까? 아무것도. 정말 너무 괴롭네요, 이 현실이. 현실이 날 괴롭게 만들어요. 좀 다른 걸로 하자. 하, 이제 뭐라고 살아가야 되죠?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알 수 없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지만 오늘은요. 오늘은 잠깐만. 음악 밝은 걸로. 자, 밝은 거. 좋아. 자, 오늘은 여러분, 오늘의 라인업 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모래와 그리고 다이아, 다이아는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그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집 짓는 것도 중요해서 집 짓기 위해서 많은 광물들이 또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옥도 가야 되거든요. 지옥을 가려면 다이아몬드 세트가 좀 필요합니다. 다이아 세트 없이 지옥을 갈 순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은 다이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이걸 구워놓고 네. 그리고 저는 모험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이아가 좀 있어야 지옥에 가서도 잘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이아 세트를 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이아를 좀 캐야겠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해서도 더 많은 TNT와 그리고 더 많은 도구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삽을 들고 눈부터 캐도록 하겠습니다. 눈 블록의 위험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눈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죠. 아, 또 근데 나 도끼를 안 갖고 왔다. 괜찮아. 눈 좀 캘게요. 눈. 눈은 대박이야. 눈을 다 캐야 돼. 좋아요. 눈을 캐면서 제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썰을 풀고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현재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방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일단 유튜브 영상은 요번주에 사실 300개 특집 마인크래프트 영상이 올라갈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약간 어려워졌어요. 이번 200에서 300 가는데 10일이면 될 것 같았는데 10일이 좀 넘게 걸리게 됐습니다. 그거 좀 양해를 드리고요. 그래도 요번 주말까지는 300화 특집이 올라갈 거고 요번 달 안으로 400화 특집까지 올리려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것이기 때문에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제 블로그 들어와서 그거 좀 해줘요. 그 혹시 하고 싶은 게임이나 이런 게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와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서 아 그 게임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되면 게임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 한 번에 가면서 캐수가 근데 바닥이 이게 파이는 바람에 좋아 뭔가 깨달았어. 좋아 뭔가 방법을 알아낸 것 같아. 좋아 굉장했어. 좋아요. 이런저런 제가 잡담을 나눠야 되는데 시청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채팅방이 조용해요. 뭔가 얘기를 해주셔야 저도 좀 얘기를 할텐데 조용히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으쌰 전부 다 캐버릴거야. 아싸 눈 완전 많다 진짜. 됐어. 눈덩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니 좀 더 욕심낼까요? 조금만 더 욕심낼까? 아 안그래도 요즘 눈 오는데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연인과 함께 보내야 되죠. 근데 저는 사실 살면서 크리스마스를 애인이랑 같이 보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크리스마스만 되면 애인이랑 헤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때 좀 분위기가 안 좋다든지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는 연인과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아 올해도 당연하고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아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냐.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어도 저는 열심히 유튜브에 게임을 올릴 거예요. 아 슬프다. 제가 가장 그래도 제가 살면서
어? 크리스마스 때 뭔가 했던 기억은 20살 때. 20살 때 그때 만나던 여자한테 어 그래 그날은 만났었구나. 크리스마스 날 저녁 늦게 만났지만 꽃 주고 꽃 맞아 그때 기억난다. 아무튼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른 연인을 만드셔야죠. 연인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어 꽉 찼다. 가득 찼다. 눈 가득 찼다. 됐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눈은 그 다음에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 되겠죠. 크리스마스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캐롤 좋은 노래들 많았는데 그러니까 캐롤이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나오는 좋은 노래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글쎄요 요즘 들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많이 나오나요? 옛날에는 지금 아 근데 그러네. 요즘도 좋은 노래 많이 나오겠지. 휴대폰 매장 주변에 생겼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 편이에요. 좋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각처럼 좋은 경험이 없어요. 어이짜 나도 크리스마스에 좋은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어려운 일이겠죠. 안 생겨요. 이게 내가 요즘 제일 안 좋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요즘은 연애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연애하기 쉽지 않다고. 연애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다들 여유가 없잖아요. 연애할 여유가 어딨나요? 내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러나? 내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애할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야.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연애를 못하는 거죠. 만날 수가 없는 거지. 만나고는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명언이 그 노래가 좋은 노래라니까.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그게 그런 슬픈 노래가 어딨어. 근데 어디서 쏘는 거니? 아 저기 있구나. 야 한판 붙자. 안되겠다. 아 안되겠다. 붙어. 너만 쏠 줄 아냐? 나도 쏠 줄 알아. 어 잡았어. 야 활 데미지 센데? 어 좋아요. 아무튼 예전에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었다고. 근데 요즘은 취업난이다 보다 너무 힘드니까 연애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연애를 못 하는 거죠.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거예요. 어디서 또 쏴? 아니겠지?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은 성공했어. 성공한 사람들이 요즘은 결혼하는 것도 너무 늦어져서 사람들이 뭐 30에 결혼하면은 빠르단 얘기를 듣는 세상인 것 같아요. 남자의 입장에서 사실 저도 주변에 20대 한 중반이나 요럴 때 결혼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많지 않아. 그런 나이 때 결혼한 사람이 많지 않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서른 넘어서 결혼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씁쓸해요. 사람들이 결혼도 못하고 게다가 80년대 후반대 태어난 남자들은 또 여자들이랑 성비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여자들이 부족한 거야. 90년대 초반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이게 짝이 안 맞아서 결혼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런 어떤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안타깝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 어? 숫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니 참 안타까운 거야. 그렇죠. 제가 예전에 도키메키 메모리얼 두근두근 메모리얼 하고 나니까 부쩍 이제 외로움도 많이 타고 또 그런 연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네요. 풋풋한 고교생의 사랑을 하는 풋풋한 고교생이 사랑을 하는 그런 게임을 했었잖아요. 진짜 그거 하면서 옛날 생각 많이 났었는데 두근두근 메모리얼 하면서 제일 많이 났던 생각이 그 뭐지? 그거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3년을 따라다녔는데 실패하고 말았어. 크, 안타깝다. 자, 눈물 나는 얘기예요. 자, 정말 고등학교 때 오직 그 친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애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았죠. 참 안타깝다. 내가 말하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나이가 워낙 어려서 그때 제가 좀 나이가 어리잖아요. 몇 살이야? 고등학생이면 17살이잖아. 17살 얼마나 어려워 진짜. 그래서 17살 때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뭐라고 하지? 진심은 통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진심은 통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 진심은 통한다.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저 여자를 좋아한다면 분명히 내 마음이 전달될 것이다.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시절에. 그래서 17살 때입니다. 전화를 해서 불러냈어요. 그리고 대놓고 고백을 한 거야. 왜냐면 그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 이게 진심이라면 이거는 된다.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심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연 나는 진심일까? 한참 생각했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확실히 진심이야. 이건 진심이 아니면 이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진심인 게 확실하니까 분명히 잘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알아주고 다 잘 되겠지. 잘 되겠지. 그런 생각에 대놓고 고백을 했죠. 네, 결과는 뭐 처음에는 이제 뭐 결과는 아시겠지만 뭐 뻥 차인 거지. 뻥 정말 그때 생각만 하면. 근데 그때가 지금에 와서는 아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시절에는 그런 생각 그땐 진짜 막 죽으려 그랬어. 진짜 살고 싶지 않았어. 네, 그때만큼 사실 순수하게 사람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나 싶네요. 고등학교 때만큼. 그랬었습니다.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 어머 이거 뭐야? 용암이네? 용암이 있네요. 잠깐만요. 여긴 좀 탐험할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위험하다 근데. 아 나 물 안 가져왔지. 아 더 위험한데? 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좀 위험해요. 왜냐면 지금이라도 물이 뭐냐 죄송합니다. 아 이놈의 네 지금이라도 물이 있으면 물을 가지고 혹시라도 용암에 닿더라도 물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물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아 고등학교 때 연애 얘기를 하니까 좀 답답하군요. 그래서 그때 참 별짓 다 했죠. 그때 제가 생각해도 고등학교 때 저는 좀 정신당한 애였어요. 막 이렇게 다 사기라고 막 내가 거기 뛰어들었었는데 어디지? 성당
성당으로 달려갔었어. 왜 그랬을까? 그땐 정말 어린애여서. 안타까운 얘기네. 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뭔가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 갈 때는 이런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요령 있게 가면 돼요. 시프트를 누르고 길을 만들면서 성당 가서 도덕심 올리고 성당 가서 도덕심 올리고 신앙심 올려서 연애 상태에 빠지지 않게. 야, 그거 좋다. 프린세스 메이크 하시는 분들 빵 터지겠네. 아, 그거 재밌네요. 성당 가서 도덕심 올리고 신앙 올려서. 왜냐면 도덕심이랑 신앙이 모자란데 그 매력만 높으면 그게 오거든요. 그 연애가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이제 연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딸이. 그거 언제 한번 보여드려야지. 연애 상태에 빠지는 딸.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 그러네. 성당 가서 도덕심을 올려야겠네. 어, 저희 다이아다. 다이아다. 근데 저런 다이아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아시나요? 저런 다이아는, 저렇게 있는 다이아는 용암 때문에 기뻐하기가 좀 힘들어요. 넋놓고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다이아죠. 그래도 음악은 기쁜 걸로 틀겠습니다.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아, 너무 좋아, 다이아. 역시 위험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아, 안 되네. 아, 짜증나. 아, 그렇지 맞고. 요렇게 해서 돌아서 막으면 되지. 자, 캔 다음에 바로 막어. 바로 이쪽 못 막어? 그렇다면 여기를 좀 어떻게 해야겠군. 여기도 안 되네. 됐어요. 어떻게든 여기를 막을 거야. 저도 강단이 있습니다. 됐다. 오케이. 좋아. 여기도 위험하군. 아무리 위험해도 난 포기하잖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아. 다이아를 캐겠다는 이 강한 의지.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좋아. 좋아요. 다이아를 캐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서 캐내야 돼요. 위험해. 역시 쉽지 않아. 그래도 다이아를 캐야 됩니다. 요게 문제였군. 흣! 됐어. 그리고 여기도 문제다 이거지. 좋아. 여기도 없애주고요. 어때? 좋다. 됐다. 위험하군. 굉장히 위험했다.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됐어. 여기도 막아주고요. 좋아. 됐다. 헉! 위험해. 괜찮아요. 괜찮아. 거의 다 깼어. 다이아는 두 개뿐인가? 아, 근데 이 두 개가 어디야? 이 두 개가 어딘가요? 레드스톤도 있으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금도 있어서 나쁠 건 없죠. 저거 에메랄드? 저것은 에메랄드? 오, 저것은 에메랄드. 에메랄드가 있었어. 이건 물도 흐른다. 에메랄드. 잠깐만, 조심해서 캐. 에메랄드. 괜찮아요. 난 할 수 있어. 난 이거 다 막고 다 캘 거야. 강한 의지로.
할 수 있어. 좋아. 에메랄드. 사실 서바이벌 하면서 에메랄드 본 게 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서바이벌 하면서는 에메랄드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묘하네요. 서바이벌에서 에메랄드를 보니까. 오! 에메랄드. 이건 철?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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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은 어디서 흐르는 것일까나? 물이 어디서 흐르고 있니? 어허, 아, 저 너무 높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을 때는 이 물이 떨어지는 곳에 주변을 막아서, 네, 주변을 막아서 이 물이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흐르지가 않게 돼요.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뭐야 뭐야 놀랬잖아. 거기서 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 엘리베이터 삼아 위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자, 여기 많은 옵시디언들이 있고요. 그리고 석탄들이 있네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다이아는 많지 않은 것 같군요. 저 녀석이 나 때리면 나 용암으로 빠진다. 조심해야 돼. 자, 이 근처에 다이아가 있어서 이상할 건 없거든요. 높이 같은 걸 생각해보면 다이아가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높이기 때문에. 저긴 철이 있군요. 철도 중요한 거지. 좋았어. 철. 석탄도 좀 캐고. 야야야.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놀라지 이러면. 이러면 형 놀라지. 애들이 저를 놀라게 하는군요. 좋았어. 좋았어. 아니지. 이러면 놀라지. 이러면 안 되지. 안 돼. 이런 거 아니지. 어디서 이렇게 오니? 나 이거 캐고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오니? 아, 아까 내가 어디서 왔었죠? 잠깐만요. 이거 캐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제가 처음에 들어온 곳을 찾지 못하겠네요. 아무튼 제가 막 바닥 만들고 온 건 확실해요. 바닥을 많이 만들면서 온 건 사실이야. 철도 있다. 여기 왜 이렇게 좋냐? 철도 많고. 아, 여긴 뭐냐? 되게 신기하다. 크리퍼? 어허, 이상한 천연 동굴이야. 뭔가 굉장한 비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지 않은 모양이에요. 좋아. 기껏해야 뭐 금하고, 기껏해야 금하고 철 그리고 석탄. 뭐 철이 많은 거는 좋지만요, 썩 그렇게 와닿는 곳은 아니. 여기 되게 위험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냐. 좋아, 조심해서 이동하자. 자, 조심조심.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있다. 잠깐만. 괜찮아요. 괜찮아. 저기 에메랄드. 오케이. 에메랄드 받고. 요 밑으로 뭔가 있구나. 됐어요. 그래서 에메랄드랑 뭐랑 이렇게 좀 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 캐러 온 건데 다이아보다는 왠지 석탄을 많이 캐는 것 같은. 하지만 에메랄드랑 아까 청금석 같은 건 이제, 그리고 아무튼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인테리어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보시면은 아, 저렇게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아.
에메랄드는 상당히 적게 나오기 때문에 먹어놓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에메랄드는 나중에 그 사람들 그 뭐야 마을 주민들 만났을 때 에메랄드 같은 거는 변경을 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에메랄드가 필요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에메랄드랑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석탄은 많아서 좋다만. 아 잡았다. 좋아. 동굴 따위 두렵지 않아. 어디라도 두렵지 않아 나는. 어 저기 뭔가 있는데? 어 여긴 더 아래네. 어 여기 굉장히 넓다. 뭐죠 여긴? 정체가 뭘까? 어머 뭔가 넓어. 어 뭔가 굉장한 것 같아. 여기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아. 오 여기 뭐지? 어 여긴 뭘까? 그냥 협곡? 어 다이아가 없는 곳인가? 여긴 도대체 뭐지? 뭐하는 곳이지? 어허 아 여기 탐험할 시간이 지금 많진 않은데. 어 뭐지? 잠깐 끝이야 이게? 이런 거밖에 없어? 물을 얻어야 돼. 흐차 가자. 물 있으면 두렵잖아. 물만 있으면 됐다. 한 군데다가는 용암 하나 펴가죠. 용암 펴가야지. 됐어요. 용암도 있고 물도 있고. 물을 평소에 들고 다니고. 어 근데 여기 뭐냐? 다이아나 이런 거 없네요.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어 뭐냐? 아 놈이 왔다. 됐어 잠깐만요. 활에는 활로 덤벼라. 흠 좋아. 건방진 녀석. 내 놈도냐? 죽어라 죽으라고 바보같은 놈들. 감히 저한테 덤비다니. 대단한 친구들이군요. 어디? 어? 명사수한테. 어 또 어, 너무 많아. 저기 뭐가 있길래 이렇게 적들이 많이 나오죠? 뭔가 넓은 공간이 있는 모양인데? 어 저거 뭐지? 잠깐만 저 빨간 거 뭐지? 어 나 조명이 없어. 아 버섯. 그냥 버섯이잖아. 어허 철 좀 캘게요. 저에게 철은 소중하니까. 철 얻은 것만으로도 이거 수확이다. 좋아 좋았어. 이 밑은 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가볼까? 아니야 의미 없어. 여기 의미 없어. 가자. 그 다음에 석탄 좀 캐고. 아 다이아를 두 개밖에 못 캤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다이아가 한 40개 있어야 되는데 물인가? 그냥 철 가지고 가야 되나? 나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가. 가다 보면 길 나와. 걱정할 거 없어. 여기 아까 왔었어. 아까 내가 이쪽에서 왔었어. 어 여기는 아니야. 자 아까 제가 어디서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를 정면으로 보고 제가 붙였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왔다는 건데. 어 좋아 그러면 가주지. 좋아요. 집에 가는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누군가를 죽였다는 얘기로군. 자 집으로 향하는 길 전 찾을 수 있을까요? 난 과연 집으로 갈 수 있을까? 어 저기 만만돌이가 있다.
죽으렴. 안녕. 어, 화살 데미지가 좋아. 뭔가 시끄러운 녀석들이 많은데? 일단 철이라도 캐. 철이라도 많아야 뭘 해먹지. 어, 어디지? 내가 어디서 왔을까? 일단 길을 만들면서 한번 가볼게요. 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여기야. 난 여기도 왔었어. 좋아. 어, 그래, 여기야, 여기, 여기. 내가, 아, 내가 여기 와서 제가 막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어, 뭐야. 왜 이래. 진정해, 친구야. 아, 왔네, 왔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왔네. 레드스톤. 아이고. 위험하다. 자, 그 다음에 저쪽에 철이 더 있었으니까 철을 좀 더 캐고 나가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캐고. 다이아는 없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천연동굴이었지만 다이아는 없는 곳이었네요. 어떻게 또 올라오려고. 가셔. 좋아요. 다 캐주고. 아이고. 아, 잔잔한 음악과 함께 마인크래프트에서 석탄을 캐고 있으니 참 뭔가 평화로운 그런 오후를 보는 것 같네요. 일이 다 끝나고 사람들끼리 나란히 모여 앉아서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아, 그런 광경? 좋아요. 내려가서 일단 여기는 제가 아마 이쪽에서 왔었죠? 네, 여기서 다이아를 캤고요. 좋아, 좋아. 찾았어, 찾았어. 네, 여기서 나왔었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시 차근차근 막고 길을 다시 만들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내가 다닐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바닥에는 물을 뿌려. 그럼 돼. 옵시디언 생기고. 네, 옵시디언 쫙 만들고. 어차피 지금 뭐 흑요석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쭉 만들어, 쭉. 자, 길을 만들면서 가는 걸 전 추천하기 때문에 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바깥쪽에서 길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팔 때 좋겠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싶긴 해.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조약돌도 없는데. 아니지, 반대쪽을 파도 되긴 하지. 반대쪽을 파서 나쁠 건 없죠. 그래, 여긴 그만 파자. 이쪽 방향으로는 그만 파고. 다이아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네. 집에 돌아가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요번 마인크래프트 라이노쇼는, 그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번 화에는 별 내용은 없었군요. 앞부분에, 이제, TNT 자폭으로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사실 그 뒤로는 별로 내용은 없었어요. 뒤로는 이제 다이아몬드를 캐러 가가지고, 용암 속에 있는 다이아를 만났다. 요 정도? 그 외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죠. 제가 사실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게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앞으로는 좀 더 스크립트를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올라가면 집이죠. 쭉쭉 올라가도록 할게요. 됐다. 왔습니다. 네, 아름다운 저의 집에, 아직 뭐 집을 다 완성하진 않았지만, 네, 그 다음에 인벤성황 에메랄드 2개, 다이아 2개, 그 다음에 금광석 레드스톤, 철광석 뭐 이런 것들, 화약 5개 뭐 이런 것들을 얻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석탄들 좀 얻었고요. 이런 거 얻고서 돌아왔네요. 예, 다음에 좀 더 다이아를 많이 캐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옥은 철갑옷 입고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이아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투구가 날아갔네요. 투구 하나 만들어야겠다. 자,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